네, 우리 주현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저희 예쁜 만들인데요. 네, 인사 부탁드리고 주현을 보고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보고 좋습니다. 뭔가 오늘 예, 손가락까지 좋습니다. 자, 왼쪽 한 번 또 봐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 한 번 봐주실게요. 예. 왼쪽 보고, 야, 보물을 찾았다, 라는 느낌으로. 네. 네, 예, 평가나라에 아홉 개의 역시에, 형 찾으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따라 마야로, 형따라와 마야로 간 둘째 김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몰라. 안녕하세요. 형따라 마야로의 막내, 더보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보이즈, 그룹에 대한 관심도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부들도 많이 있었던 중이었고, 네. 또 멤버들 중에 현재나 영원이나 에릭이나 이런 친구들 예. 또 이제 좋지만 주현이가 눈에 굉장히 띄었었고 제가 좋아하는 반상이 그렇군요. 제가 이런 얼굴 참 좋아합니다. 주현씨 네. 굉장히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제가 더보이즈로서 활동했던 모든 그런 곡들과 그런 활동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의미있게 느껴지고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좀 더 막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네, 잘할 수 있고 이제 이 세 분, 두 분의 형님들과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멕시코에서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 예. 너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촬영이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네. 감사하고 앞으로 더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네, 보여드렸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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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금요일에 형따라 마야로와 함께 오늘도 즐거움, 즐거움은 TV에 자, 오늘도 즐거움, 즐거움은 TV에 와! 이거 저희 더보이즈 캡이에요. 오~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이게 또 이렇게 저 쑥 들어오니까. 하여튼 네. 예. 우리 주현이 너무 사랑 많이 해주시니까 또 우리 더보이즈 대단합니다. 예.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덕질도 좋지만 건강하게. 맞습니다. 아, 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주현이 최고! 매버릭 더보이즈 팬 여러분 우리 사랑이 최고입니다. 우리 더보이즈 멤버분들과 팬분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맞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보이즈 컴백 맞아요. 더보이즈 컴백! 컴백 네. 아니 제목이 립글로즈입니다. 어? 립글로즈 따라 마야라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비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더비들. 네. 아, 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탭도 이게 뽑고 립스틱을 뽑고 바르고
아, 뽑고 바르고 네. 뽑고 이거구나. 네, 네. 뽑고 바르고 뽑고. 네. 네, 안 뽑아도 돼요. 그냥 뽑고 바르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뽑고 바르고 빼고. 아, 이거구나. 네. 바르고. 되게 빨라. 뽑고 바르고 빼고. 아, 잠깐만. 뽑고 바르고 빼고 딱딱. 아, 어. 네. 딱딱딱. 팝대 이거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알았어. 팝대. 이거 뭐지? 그냥 연습하면 안 돼. 야, 이거 보는 사람도 부끄럽고. 토끼가 이 정도만 돼도 하겠어. 이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했어요. 타이밍이 대박. 근데 지금 찍었잖아요. 괜찮지? 멋져, 괜찮아. 완벽해, 너. 저한테 맞았어. 형따라 마야로 9개 열쇠 제작 발표회를 방금 했는데요. 사실 제작 발표회를 처음 해봐서 너무 떨렸어요. 그래도 이제 든든한 형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또 즐겁게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형따라 마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 셋의 케미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